우리 위원회는 2020년 약 115억 5천만 원의 예산 규모로 총 36개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농산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우유급식이 중단되고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적시적기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 낙농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0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한 세부적인 사업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유자조금 사업은 크게 우유 효능, 안티밀크 위기 대응, K밀크 홍보, 우유 소비 뉴트렌드 홍보 총 4가지 주제로 세분화해서 추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유 효능과 관련된 사업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TV 광고 사업입니다. 40초 분량의 캠페인 영상으로 우유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 고맙다 우유를 핵심 메시지로 담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우유의 음용 모습과 키 성장, 다이어트 효과, 고혈압 및 골다공증 예방 등의 효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협찬 사업입니다. 교양, 예능 프로그램 등 총 42건을 진행했으며 특히 우유 섭취에 따른 면역력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담아 송출했습니다. 또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신뢰도가 높거나 SBS, 백종원의 만남의 광장과 같은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및 협찬하여 소비자들에게 우유의 효능과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PR 홍보 사업입니다. 크게 SNS 채널,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운영과 언론 보도 송출을 통해 우유의 영양학적 가치, 효능 등을 홍보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역력 강화, 건강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유 섭취로 면역력과 숙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우유를 활용한 건강식 레시피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다음은 안티밀크 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업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우유 부정 이슈 노출에 대비하여 매일 상시 여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부정 여론을 감지한 즉시 주요 쟁점 사항을 파악하여 자문위원회의 신속한 협조 아래 대응 논리를 수립하고 위협 수준에 따라 부정 이슈가 송출된 언론 매체에 기사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합니다. 2020년 대표적인 위기 대응 추진 실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한겨레 등에 송출된 젖소의 차기와 관련된 부정기사로 우유를 생산하려면 젖소는 끊임없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였고 조기 이유와 송아지 우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송아지 사육 환경 측면에서 좋아 질병 예방 및 환경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인공 수정의 가장 큰 목적은 생식기 질병으로부터 젖소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등의 신뢰도 높은 자문 내용을 근거로 발빠르게 대응 기사를 송출했습니다. 둘째, 한국뇌연구원에서 배포한 식품 보존제 속 프로피온산 과도하면 뇌발달 저해한다는 보도자료를 토대로 프로피온산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나 통조림 등에도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부정기사가 총 18건이 확인되어 공식적으로 한국뇌연구원 측에 보도자료 정정 및 추가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우유에 관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언론 매체사별 삭제 조치까지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사들은 정정 및 삭제되었습니다. 셋째, 권은중 음식 칼럼니스트에 음식의 미래 문제는 소고기다 라는 기사로 미국 식품의약국 자료를 보면 햄버거병의 75%는 소와 우유의 가공품이 원인이다 라는 부정 이슈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성 대장균의 원인 식품은 오염된 소고기, 콩나물 등을 비롯해 살균 처리되지 않은 우유 및 유제품을 섭취했을 때 뿐이며 국내에서 생산되어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100% 살균 처리되어 냉장 유통되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내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자문 내용을 근거로
언론사와 필자에게 기사 정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해당 기사 내용은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K밀크 홍보와 관련된 사업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K밀크 홍보는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매월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하여 K밀크 인증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꾸준히 게시하고 네이버 블로그 영역 내 상위 노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홍보는 대형마트 광고 캠페인으로서 전국 이마트 86개 매장, 홈플러스 38개 매장에 2개월간 K밀크 마크를 활용한 광고판을 설치하여 진행했습니다. 특히 우유 소비 비수기인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전국 이마트,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집중적으로 K밀크 광고를 노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GS 리테일과 협업하여 GS 편의점, GS 더 프레시에서 이용 가능한 K밀크 인증 상품 교환권 및 할인권을 발행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우유사랑 이벤트를 진행해 지급함으로써 K밀크 인증 마크의 인지도 제고와 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렸습니다. 다음은 우유 소비 뉴트렌드 홍보와 관련된 사업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마시는 음용류의 시장은 점점 줄고 요리에 우유를 활용하거나 음료에 우유를 첨가하여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 행사, 외부 활동 등의 제약을 받고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활 패턴과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대면 홍보 사업을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사업으로 재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소비 형태 변화를 반영한 대표 사업이었던 찾아라 맛있는 우유 요리 경진대회부터 소개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오프라인 요리 대회 대신 우유를 활용해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음료, 칵테일 등의 메뉴를 개발하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이디야 커피와 업무 협약을 맺고 라떼에 반할 때라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산 흰 우유와 비니스트로 만드는 나만의 스페셜 라떼를 주제로 온라인상 라떼 대회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유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드링크 밀크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우유 음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간편하고 쉬운 우유 레시피로 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 사업입니다. 흑임자 라떼, 아보카도 스무디, 우유 탄탄면 등 총 50편의 영상을 제작하였고 만 개의 레시피 SNS 채널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다음은 밀크어트 사업입니다. 요요 현상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로서 우유의 체지방 조절 및 공복감 해소 등의 효능을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총 8주간 8명을 선발하여 진행하였고 최종 우승자는 체지방률의 대폭 감소와 더불어 17kg의 체중 감량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담은 영상은 KBSN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산시켰습니다. 위원회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도심 속 목장 나들이와 우유의 날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 대신 언택트 형식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소비자들의 큰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 도심 속 목장 나들이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한 어린이 교양 프로그램 어서와 목장은 처음이지 영상과 함께 전국 2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아 약 2만 7천 개의 키트를 배포하고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따라하고 꾸며볼 수 있도록 구성한 우유 공작 키트 그리고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와 박현빈, 김민경, 임도영 등 유명 셀럽과 함께 우유를 활용한 쿡방, 먹방, 미용 등 다양한 테마로 스토리를 기획한 방구석 목장 나들이까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목장TV와 우유TV에 순차적으로 게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4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우유의 날 행사는 온라인 라이브 공연 형식의 밀콘 콘서트로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우유TV에서 70분간 실시간 생중계되었으며
전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 김연자, 진성, 홍진영, 신유, 4인이 출연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약 2만 4천 명에 달하는 온라인 관객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우유에 관한 쌍방향, 참여형 설문 토크, 퀴즈 토크를 진행해 국산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유 소비 촉진 프로모션 사업입니다. 슬기로운 우유 생활을 대주제로 아프리카 TV와 연계하여 여러 BJ들과 함께 우유의 날 기념 먹방 데이, 우유를 활용한 나만의 우유 카페 레시피, 우유와 꿀 조합을 찾아라 등 총 3회를 진행했으며 미베 베이비 엑스포, 카페 앤 베이커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우유의 활용법 및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우유야 캠핑가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베란다와 집 앞마당 등에서 텐트를 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캠핑을 즐기는 홈 캠핑족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위원회에서는 캠핑과 관련된 우유 사진 및 영상을 개인 SNS 채널에 게시하고 우유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캠핑할 땐 우유를 꼭 챙길 수 있도록 홍보했습니다. 이어서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바이럴 홍보 사업입니다. 인지도 높은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하여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홈카페, 홈쿡, 홈베이킹 등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7편의 영상은 200만회 이상을 기록하는 높은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한 우유 홍보 사업입니다. TV, PC보다는 모바일 플랫폼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모바일에서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했습니다. 특히 우유를 상징하는 라차차 캐릭터를 활용해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배포하여 많은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 외 해외 공동 마케팅, 우유 홍보 요원화 교육,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우유 자조금 소식지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2020년 우유 자조금 사업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우유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 제공, 안티밀크 대응, K밀크 홍보 등을 추진하며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 한 해도 상황에 맞는 시기적절한 홍보 사업을 꾸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